Welcome back to my channel, Korean Boy Ugi, and I have a very special guest, Aura, today. Wow! Nice to meet you. I'm Aura. 우기님. 네. 채널 처음 출연한 거예요. 첫 출연이죠. 네. 공식 영광입니다. First 지금 88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리액션 전문 네, 전문 방송인으로 직종이 바뀌고 있는데요. 직종이 네, 바뀌고 네, 있는데 네.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네. 그룹 최근에 데뷔를 해가지고. 누구요? 리액션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좋아요 좋아요 블랙스완이라는 그룹인데 블랙스완 예전부터 BTS 네. 그 타이틀곡 맞아요 블랙스완. 동명의 다른 그룹 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목이었고 이거는 네. 그룹명이 블랙스완이에요 근데 그 그룹명에서도 알다시피 아마 전 세계 최초가 아닌가 블랙 그 다크 스킨을 가진 인종 멤버가 있습니다 네. 되게 신선하네요 근데 되게 신선하네요. 예전에 한번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아, 있었나요? 네, 라니아라고. 아~ 라니아라는 팀이 예전에 그런 네네네. 멤버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그룹인데. 아, 그게 라니아가 네, 이 팀이야? 그래서 굿바이 라니아하고 이제 아, 굿바이 라니아. 네네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리뉴얼해서 네, 리뉴얼된 그룹 새로 태어나는 거구나.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뷰가 넘었어요. 아, 사실은 저는 라니아랑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아, 활동 시기가 겹치겠네. 네, 그래서 닥터필굿 할 때랑 파파파. 그리고 Just Go라는 곡을 할 때도 같이 해서 그것도 약간 안면이 있습니다 라니아 근데 초창기 멤버분들이랑은 뭐 인사도 하고 뭐 사인 CD도 주고받고 그건 좀 이게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정감 가는 팀 라니아 이렇게 또 역시 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시는 네네 아우라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망했지만 라니아 되게 멀리서 응원한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라니아가 중간에 한번 그 Style이라는 곡으로 네. YG의 단독 프로듀싱을 받아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YG랑? 네, 그래서 한창 강남 스타일 할 때, 그 강남 스타일의 모든 스태프들이, 네. 라니아의 그 프로모션부터 뭐 뮤직비디오 뭐 이게 다 한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전 좋아하는 팀인데, 이게 또 다시 네. 나오게 돼서 반갑네요. 네. 또 아우라도 새롭게 네. 준비해서 리뉴얼 돼서 또 뭐. 네. 저도 우라 새로, 뭐 이런 식으로 아 나왔지 나 아니면 여러분 나 트월크 나왔어 트월크 나왔습니다 안 보셨다면 꼭 채널 부탁드리고 너무 기대된다 그럼 밑에 링크에 한번 제가 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라니아는 단독 채널이 아니라 이 다날 엔터테인먼트 다날 엔터테인먼트 다날이 그 노래방으로 유명한 아 그건가요? 그, 뭔가 그, 약간 다날 그리고 그 핸드폰 결제 핸드폰 결제 이 회사가 내가 볼 때 소액 결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거구나. 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박하네요 되게 네 와우. 얼마나 그 소액 결제로 많은 투자를 해주셨는지 그걸 끌어와서 이렇게 네. 또 리뉴얼 착착 이런 열정 좋다 나는 저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열정이 느껴지는 근데 제목이 투나잇이네요 투나잇 투나잇 제목이 그 굿바이 라니아 굿바이 라니아 라니아 네. 안녕 왜 근데 굳이 Hello, 라니아를 왜 썼지? 약간 그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죠 아 애정이 뭐 예를 들면 그치 굿바이 더블 A 아우라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 같진 않아 그래서 한번 아 하긴 뭐 네네. 라니아를 잊었던 팬들은 딱 봤을 때 되게 반가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클릭할 수 있잖아 그렇죠 사실 그 클릭을 노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오케이. 아 검색어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우리의 굿바이 라니아 굿바이 라니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말이 더럽게만 나와 두근두근 또 기대돼 나 음악이 될 기대 예. 네. 블랙스완 굿바이 라니아 오히려 난 광고가 좋아. 이게 세팅이 되더라고. 네. 뭐야? 영화, 영화야. 오! 두두두. 인트로듀싱. 와우! 노래 강렬해. 와우! 와우! 아니, 인형 같아. 해외 팝 같아요. 팝스타. 와우! 이 친구도 제가 알기로. 네. 브라질리언이었나? 와 멕시칸이었나? 그쪽 계열 Hey boy 부르고 있어요 아 치명적이야 와 근데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약간 매력이? 나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 약간 코리아의 푸시켓 돌스다 와 약간 너무 화려한데 이 음악이 세네 그렇죠 와우
되게 수준급 실력이 아닌가. 와,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이국적이에요. 그 라니아가 약간 네. 이렇게 다리를 이용한 안무를 많이 해, 보면. 다리?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되게 예전부터. 좀 섹시하지만 파워풀한 안무.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리 상했네요. 아이고, 이거 되게 과감한 포즈가 나와서 깜짝이야. 네요 와우, 멋있다. 유혹적이에요. 와, 얼굴이 요즘에 뭐야 이건 또 인스타 감성. 와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 요즘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아니 잠깐만, 이거 많이 해. 이거 많이 하거든. 요 감성이야. 이게 뭐 의미,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보면 그 좀 특이해 보이잖아. 아까 머리끼리 보여가지고. 언컨택트 시대에 이게 손은 안 쓰지만 내가 얼굴은 맞댈 수 그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 라니아가 네. 우리가 지금 개성이 다 다르다. 또렷하게 스킨 다르다. 스킨 컬러가 네. 다르다. 우리가 그 다른 개성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때? 너무 멋있다 이거. 그리고 워낙에 멋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웃길 우와, 수가 있어. 와. 어느 각도에서도 자신감 있네요. 외국인 멤버. 근데 되게 한국말 잘하신다. 와. 오우, 와, 섹시하네요. 와우, 너무 예쁘다. 노래가 되게 신나죠. 저 컬러가 약간 블랙 컬러. 네, 그리고 되게 강렬해. 강렬해. 와, 화가 많이 안 보고. 와. 르나? 다리. 아, 일시. 우와, 근데 약간 되게. 다리를 가렸죠. 영화 그게 또. 같아. 네. 오, 랩을. 와, 미친 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네, 너무 예뻐요. 비주얼 충격. 와. 진짜 강렬해. 팀의 컬러가. 아이덴티티가 너무 확실하잖아. 네, 너무 확실해. 그리고 저는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멤버 구성도 그렇고 네. 실력도 너무 뛰어나고 완성도가 높지 않나. 아니 나는 뮤비를 끝까지 보고 싶은데 이 단알 이거 왜 자꾸 나와 있는 거야? 이 로고가 아무래도 그러게요. 와, 굿바이 라니아. 뮤비를 자니브로스에서 찍었네요. 아, 아시는 분인가요? 저희도 한번 찍었고요. 아, 자니브로스는 한국 최고의 뮤직비디오 팀이죠. 오. 엑소, 뭐 소녀시대, 뭐 그리고 아우라, BTS 아니 아우라 맞아, 더블 A 때. 아, 더블 A. 아우라 때는 저희가 자금이 부족해서 내 자니브로스가 찍지 못했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쩐지 이게 때깔부터가 와 고급지고 너무 멋있다. 이 비율, 영화 비율인 것 같아요. 딱 길게. 완전! 어, 다시? 영화네. 영화요. 영화야. 그리고 이거 15세네? 역시 약간 야하했던가요? 약간 좀 섹시한 좀 동작 섹시한,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심의를 15세네. 와. MTV에서 받았네요, 15일날. 벌써 지금 100만. 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10만 이게... 뷰. 자, 어떠셨어요? 전 일단 음악 너무 강렬하고. 근데 나는. 라니아의 색을 계속 가져가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보통 네. 그룹들이 정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 네네. 근데 라니아는 자기 색을 쭉 가져가면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룹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더 응원을 보내주고 싶고 정말 잘 봤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하면 그런 흑인 그런 다크 스킨을 가진 그런 멤버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케이팝을 사랑하고 또 실력도 정말 대단해요. 댄스도 오. 잘 추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네. 걸그룹이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그 그룹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정말 관심 응원합니다. 있었고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굿바이 라니아. 굿바이 라니아 새로운 블랙스완. 웰컴 블랙스완. 네. 만약에 저희한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제가 아 누구한테? 블랙스완? 뭐 아우라나 아우라나 우기한테. 아우라도 이렇게 약간 이런 감성을 가진 트워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 네.
그거 네, 그 어마어마한 제 뮤직비디오도 기절합니다. 보시면 궁금하시면 이 밑에 링크로 네. 봐주셔서 라틴 팝의 영감을 네. 받은 네. 트월크 트월크 한번 봐주시고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please subscribe 우기 크리엠보 우기 채널 like also 88랜드 also 아우라 채널 as well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걸로 마무리하자고. 뭐 어떻게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